이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는, 즉 생명을 떠나는, 생명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이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게 되는, 즉 사단, 뱀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동시에 그와 함께 생명을 잃어버리는, 막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 지구상에 창조된 첫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 죄를 짓는, 결국 막 아주 줄여서 좀 단순하게 요약하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처음 짓죠. 그 죄를 처음 짓고 이제 나타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 옛날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알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은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선악과를, 그렇죠? 딱 먹었다. 딱 따먹은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지라. 이 말입니다. 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게 된지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이때까지 없던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기 몸이 벗었다 입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딱 오해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벗었잖아. 네. 이런 거를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아, 우리 몸에, 이 부분은 좀 뭔가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가려야 되겠어. 그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정상적이야. 그러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 이때까지는 그래 본 일이 없어. 자, 요두 가지 이상한 현상.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그참 이상한 현상.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두 가지 현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때,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알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네, 조건적인. 첫째, 이 부위를 가렸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가 다 참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인간이. 인간. 왜?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 뭐 잘못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려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 이 부분 가려야 돼 이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조건적이야를 알고 나니까 야, 이 가려야 되겠네. 그것이 누구 기준으로 돌아왔어? 인간의 기준.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그래. 이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있어도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자 말자. 우리는 무언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점의 어색함도 없었고 불편한 점도 없었어. 가려야 될 게 전혀 없었는데 가려야 될 게 생겼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참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 안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즉 숨겨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이였는데 결혼해서 시집이 어떻고 저 어떻고 처가가 어떻고 저 어떻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막 이런 거는 말 안 했으면 쓰겄어 하는 것들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전혀 부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이가 그 사랑에 금이 가면 숨길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서글퍼지죠. 야, 부부라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문제가 복잡해져. 그렇죠. 그 아담과 이브와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인간 쪽에서 숨겨야 될 게 생겼어. 그게 비극이 아니요. 그 숨겨 사랑하는 사이에서 숨겨야 될 것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그것은 참 슬픈 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가 시작된다. 멀어지기 시작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는 무조건 좋았어. 하나님의 오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빠, 어서 오세요.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난 뒤에는 숨어. 왜 숨어요? 먹지 말란 것을 어떻게 먹었으니 말 안 들었으니 벌 줄까 봐.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 우리 아빠는 말 잘 들을 때는 사랑하지만 말 안 잘 들으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숨죠? 강아지들도 그런다며요? 네. 주인이 외출하고 나간 사이 어디다 오줌을 쌌는데 주인은 몰라. 그런데 오줌 안 쌌을 때는 주인이 탁 들어오면 뭐예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 좋아서 난리를 쳤는데 오줌 싸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깨지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가릴 것도 없는데 구태여 가려야 되고 그리고 숨을 이유도 없는데 숨게 되고 이런 관계가 깨진 거죠. 그렇죠?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생명을 거부하게 됐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세상에 숨어. 숨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으니까 벌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설득에 사단의 설득에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유전적 경향을 띠고, 그렇죠. 벚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실험실의 쥐들도 아는데, 알았는데, 그 벚꽃 향기를 풍겨주고 난 나면서 어떻게 했다? 막 고양이 소리에다가 막 전기 충격에다가 막 그렇게 고통을 주니까 이제는 벚꽃 향기만 나도 어떻게 되더라? 막 무서워서 발발 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건 반사라고 그래. 조건 반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 반사가 변했어. 하나님 그러면 야 하던 조건 반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 그럼 숨어.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선지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 죽였어요. 네.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인데 무슨 허튼 소리야? 그 선지자 다 죽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가 직접 와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직접 와서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뭐 가리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왜? 나는,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관계다, 우리 관계는. 자, 이제 이렇게 된, 참 한심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단과 이불을 찾아오는데 얘들은 숨은 거야. 얘들은 생명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자가 돼버린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죠. 생명을 주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줘야지. 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너무너무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나 뭐한 거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더더구나 우리는 이 지구상에 무슨 이유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실험 대상.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인가? 어느 쪽이 생명이고 어느 쪽이 사망인가를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는 실험장이에요, 여기가. 그러니 실험 대상으로 창조해가지고 그 실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서 죽은 자가 됐으니 어떻게 돼요? 살려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살려놓고 살아나니까 와, 그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가 나타나죠.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면 꺼진 유전자도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도 회복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진정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에덴의 동산에 오셨는데도 마중을 안 나와. 옛날에는 뭐예요? 아, 아버지 오셨다, 아빠 오셨다, 팔짝팔짝 뛰고 그렇게 마중을 나와서 좋아하던 아담과 이브가 숨어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면 어떻겠어요? 이 자식들이 왜 마중을 안 나와? 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 숨었나? 열받지. 하나님 열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아주 차근차근 보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 과정이 쫙 나와있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참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창세기 3장 9절을 읽는 것부터 틀리게 읽습니다. 틀리게 읽는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지 않고 조건적으로 읽습니다. 자, 조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응? 지금 하나님 기분 나빠. 마중도 안 나오고 말이야.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읽는 것이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정상이지. 그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오셨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숨어가지고, 낯짝도 안 보이니, 열받지. 그러면, 어딨어! 이렇게 돼야지. 그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디서라고 했다라고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벌 주는 스토리가 돼버리죠. 그렇죠? 아, 따먹었구나.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벌을 받을 거예요. 이래서 창세기 3장이 벌 주는 이야기로 인간이 첫 번째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얘기가 돼버리는 이러한 눈물겨운 비극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게 이건 비극이야. 예? 네가 어딨냐? 어디서 도대체 이것들이 말이야? 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다른 거 빼놓고 집에 가서 다 들으세요. 예. 네. 화이팅! 응?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사랑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것이 조건적인 분이 아니잖아.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분이다.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이거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주러 왔다. 이건 참으로 곤란한 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와 보니까 얘들이 숨어버렸어. 그러면 네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번역을 바꿔서 보면 자, 네가 어디 있느냐는 요게 뭐가 있어요? 예? 네? quotation mark, 예? 네? 따옴표. 요 말을 그대로. 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어떤 톤으로, 그렇죠? 화가 난 톤으로 얘기했을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드럽고 그 속에 사랑이 담긴 톤으로 말을 했을까? 물론, 그렇죠. 사랑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초기부터 저의 기도는 오직 하나, 전 기도를 복잡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네가 뭐 유명해지고 뭐 어쩌고 방언을 하고 뭐 뭐를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계속 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참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이 장로급, 이 지도자급으로 가면, 그 이상구 박사님은 왜 사랑 얘기만 하냐 이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한테서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도자들은 말하자 이상하게 치우쳤어, 이 사람.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고, 그 율법 얘기도 하고, 어?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벌 받는 얘기, 그거를 공의라고 그러대요. 공의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사랑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 네. 여러분들에게 무슨, 네. 벌 받는 얘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치유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었어. 읽고 나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야, 하나님, 열받았구나, 하나님이. 예. 뭐, 하나님이 화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읽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내용으로 읽은 겁니까? 하나님 화가 났다는 거는 났다고 읽었어. 악령으로 읽으면 그렇게.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악령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긍정적인 쪽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화를 낼 것이냐? 내가 이해하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내가 자꾸 화를 내는 쪽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그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익숙해가지고 화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없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자꾸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악령 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 성령을 선택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화가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톤으로, 어떤 분위기로, 목소리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까?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 제가 배운 대로는요, 하나님 화났다 이거지. 하나님 뭐하러 찾아왔어? 얘들이 죄를 지었는데, 먹지 말라는 손에 걸 따먹었는데,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렇게 읽어가면, 읽은 보람이 없어. 나에게, 내 유전자 켜져, 꺼져. 꺼지지. 내가 왜 내 유전자가 꺼지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 이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읽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을 기도를 잠깐 잠깐씩 생각날 때마다 운전하면서도. 근데 하루는 참으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네 살 먹은, 우리 막내는 세 살이었고, 이제 그 손님의 아들은 네 살이었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제 세 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살짜리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아홉 살짜리 딸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초콜릿을 안 사줘. 그 애들이 그 테레비에 초콜릿 선전이 나오잖아, 광고. 그럼 침을 질질 흘려. 그래도 아빠가 안 사주니까 못 먹지. 그런데 그날 이 내 손님의 아들, 네 살짜리 아들이 초콜릿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보면 M&M이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거는 비타민 알약같이 생긴 거,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갖고 와서 뭐니? 우리 집 애들이 여덟 살짜리 딸, 아홉 살짜리 딸, 그 다음에 세 살짜리 아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손을 벌린 거야, 세 명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같은 남자한테만 주고, 누나들한테는 안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누나 둘이가 이제 남동생한테 또 손을 벌려서, 그랬더니 남동생이 이렇게 뺏길까봐 급해가지고, 그 초콜릿 어쩌던가 한꺼번에 막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누나. 그래서 누나 둘이가 아빠한테 쫓아왔어. 뭐라 그래? 아빠, 데이빗이, 우리 막내 아들이 데이빗이야.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는데 우리는 안 먹었어. 우리는 안 먹었대. 안 먹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초콜릿 달라고 동냥했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좀 달라고 그랬다가 거부당하고, 그거를 와가지고 또 뭐예요? 고자질하고, 누가 더 나빠? 먹은 놈보다 뭐예요? 안 먹은 누나들이 더 나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동생, 먹은 동생을 잡아서 벌주고 우리는 칭찬해달라는 거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차원이다. 아시겠죠? 얼마나 위선적이요. 그렇죠? 진실성이 전혀 없다. 우리는 안 먹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먹고 싶어 했으면 그것이 곧 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것들이 꽤 심하구나. 그래서 그 데이빗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빠 침실, 우리 부부 침실,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숨었대. 왜 숨었게? 그 누나 둘이가 이제 동생과 초콜릿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안 주니까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숨었지. 그래서 동생을 숨게 만들고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안 먹은 것들이 더 죄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 순진한 동생은 그거 초콜릿 하나 먹었다고. 예. 이제 아빠가 이제 또 동생한테는 아빠가 이제 혼낼 거예요, 너. 그래서 목욕탕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창녀, 어? 이런, 어? 세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죽었어. 그게, 우리는 그런 짓 안 했거든. 안 먹었거든. 그거, 그러니까 누가 더 불리해. 알고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하고 먼 거지. 그렇죠? 그 누나들 초콜릿은 안 먹긴 안 먹었어. 그러나 율법은 지켜서 먹지 말라는 율법은.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 안 먹기만 한 것뿐이야. 잘난 거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 없을 때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 그게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빠는 그 저는 그 막내 아들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귀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초콜릿 하나 얻어먹었다고 목욕탕에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유전자가 꺼져가는 거 상상만 해도 불쌍해 안 해. 그래서 그거를 불쌍해하고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옳으냐. 먹지 말란 것을 먹었다고 해서 찾아가서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이냐. 이 두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 목욕탕에서 그 아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가서 벌 줄 것인가. 이 창세기 3장은 그 얘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 이놈의 새끼가.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상고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네가 계속 기도해왔잖아, 나한테.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지금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어. 응.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네, 응.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에 딱 실마리가 딱 잡히면서 제가 그 이제 우리 막내 놈이 숨어 있는 그 귀염둥이가 숨어 있는 그 우리 침실로 가면서 데이빗 어디 있어? 데이빗 어디 있어? 이거가 다르지. 응. 아빠가 보고 싶다는 그 사랑을 어딨어? 라는 말은 똑같아. 그러나 사랑으로 어딨냐고 묻느냐 아니면 어딨어? 하느냐. 천지 차이. 그것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아시겠죠? 네. 자, 어딨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가서 문 열고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이 녀석이 그 미국의 침실에 있는 목욕탕은 목욕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런 유리로 이렇게 칸이 짰는데 그게 반투명 유리예요. 이렇게 아니 반투명적으로 보여서 흐릿하게 그 녀석이 앉아 있는 거는 보여요.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어디 갔냐? 보이면 아마 못 본 척하고 찾아봐도 없어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공 던지고 받기 뭐 야구 글러브를 사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운다고 그거를 그렇게 재밌어했어. 아니 야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그랬더니 문이 슬 열려. 아니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피곤할 때 가끔 와서 쉰대. 고약한 놈. 또 거짓말이야. 그렇죠. 두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왜 거짓말해요? 바른 말하면 벌 받을까 봐. 그게 참 문제야. 아시겠죠? 우리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야구해야지.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더니, 벌 줄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이러고 나와. 초콜릿을 너무 막 입에다 쳐넣어가지고, 이 배탈이 난 거거든. 그 순간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그랬게? 초콜릿 먹어서 배탈 났지! 탁! 그러고 싶어. 그거를 정죄해라고 그래. 초콜릿 먹었잖아! 그래서 배탈 난 거잖아!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걸 정죄라고 그래.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라? 정죄함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슨 정죄를 하겠어. 그래서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소파로 데려가서 앉아가지고 제가 아빠가 배 만져줄게. 그리고 이때 숟가루를 물에 타서 좀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잠깐 기다려. 아빠 숟가락을 타가지고 마시라고. 그래서 눕혀놓고 다 배를. 초콜릿 얘기가 막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 정죄를 하고 싶어. 왜? 우리는 조건적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참았어.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를 만지면서 그다음 배를 만지면서 이제 좀 더 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제가 이제 그 미국서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흥얼거리면서 자식이 탁
너무너무 감사한 눈으로 봐. 보더니, 아빠, 배가 다 났어. 감사하니까 엔돌핀 유전자 켜졌겠지. 우리 아빠는 참 선하다. 진선미. 그렇죠? 아빠, 이제 배 안 아파. 아. 배가 왜 아팠을까? 혹시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히히히히. 아빠, 초콜릿 먹었어. 이런 거를 회개라 그런다. 회개 안 하면 너는 벌 받을 줄 알아. 이래서 초콜릿 먹어서 안 먹어서 먹어서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는 경찰서에서 자백 범인들로부터 자백 받다 받아낸 자 회개라는 건 그렇게 아니야. 와,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몰랐다. 아빠는 내가 이래도 사랑하시고, 그거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아빠와의 분리되었던 관계, 숨었을 때는 분리된 관계, 그 관계가 마침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뒤에 얘기는 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결국은 구원해내는. 그래서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너는 이제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하나과 함께 여러분 집에 가시더라도 계속 이 특별히 이 이부쌤이나 성경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안 듣는 것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또 듣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정말 그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